만기 정리는 이렇게. 아시겠죠? 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전, 최소 4개월 전, 리스사에서는, 렌트사에서는 여러분들께 만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고 만기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최소 3개월 전에는 만기 안내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을 내가 1, 2년 정도 더 쓸 것이냐, 그러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연장을 하게 되면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조건별로 해서 안내, 가이드대로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인수를 하신다 그러면 만기 잔존 가치를 보증금 낸 게 있으면 차감한 금액을 내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 잔존 가치 금액 8% 취등록세를 계산하셔서 15일 이내에 내 앞으로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내가 차량을 더 타는 방법. 아니다, 나는 정리하고 새로운 차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리스사에 내 차를 반납하는 것, 아니면 다른 하나는 내가 차량을 중고차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로 정리하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거, 시세대로. 다른 하나는 내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 내가 취등록세를 굳이 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2, 3개월 전에 리스사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에 승계하고 완납 승계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기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연장 안내문을 받게 되면 내가 차를 탈 것 같으면 리스를, 렌트를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서 타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만기 인수가격 내고 취등록세 내고 내 앞으로 이전해서 타는 것.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받아서 매입 처리하셔야 되고요. 내가 아니다, 내가 그냥 정리하겠다, 더 이상 이 차를 타지 않겠다 할 때에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를 중고차 시세로 정리하는 것, 내가 취등록을 했다가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업체에게 조건을 승계해서 완납 승계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만기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더 탄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율이 좀 높아져요. 이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리스를 연장해서 타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하겠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인수하지 마시고 금융리스로 전환해서, 이율이 금융리스는 낮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를 추천을 드린다. 자, 아니다, 나는 정리하겠다 하시면 저는 2, 3개월 전에 미리 중고차 시세로 업체에 완납 승계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왜 그러느냐? 반납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인수해서 취등록했다가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 두 배 정도 이득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득은 취등록세, 내가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부가세까지 내지 않는 완납 승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대략적으로 두 배 정도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기에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만기 정산서 받았을 때, 만기 안내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특히 인기가 많고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인기 차량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답이다. 만기 정리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 이야기 드리면서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